일본 히로시마에서 시작하여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6년의 공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국내외 교육 추진과 비즈니스 컨트롤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본원은 전통의 지구를 두고 지역간 활동을 하며 해외로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본부를 두고 문화 교류, 기업 간 대응 및 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핵심 활동으로는 문화 예술인 교육, 경제인 교육, 사회 단체 교육, 청소년 교육, 분야별 통합 대체 등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인을 위한 국내외 활동 선정 및 대체, 경제인을 위한 신기술 및 상품 정보 제공, 국내외 탈로 개척, 사업 파트너 연결, 체험 다문화를 구성하는 등 교류 및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문화유산, 역사, 자연, 지역축제, 페스티벌 등 관광자원을 세계화하고 관광의 눈치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위한 마케팅을 도와드립니다. 매년 12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문화경제인 교류회관은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경제인들이 참가하여 아시아와 함께하는 정보 교류를 위한 여러분의 실질적인 교류회장을 만들어드리고 있으며 건강한 이해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공모회장입니다. 또 2월에 개최한 신년회는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회원들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우리 바닥이라는 이념을 담은 아우 바닥을 모는 분야별로 모이는 회원들을 위한 자리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바나 토론은 영상 초청 특강이 주관되는 토론으로 각계 각층에 저명하신 분야의 주제를 특강하고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지능원차 하나 운영되는 아시아 CEM에서는 1994년 문화경제잡지 19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쪽의 대역으로 발행되는 아시아 문화경제 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 기업 및 관공서, 지자체, 관광시설, 언론기관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아시아 CEM뉴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4 엑스포 온라인 국제전시장은 전 세계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제품과 기술을 직접 알릴 수 있는 사이버 전시장으로 한중 일영 4개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서 출판 산업사에서는 한일 관련 산업과 번역서, 방화, 경제, 금융 등 국내외 도서 발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경제진흥원은 26년간 각 분야별 부문 장부위원들과 문화 외교 부문 역대 수석자이며 홍보대사로 활동해주신 문화인이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재 이사장은 일본 유학시절 도입한 수중인간단체 한일문화교류센터의 기자로 현재까지 26년간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잇는 교류 인프라를 구축해오며 다수 역할을 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일본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에 칼럼을 게재하였고 일본 언론인이 선정한 히로시마를 잇는 시의회에 한국이 최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광주 디자인팀 순천국제정원강남회 영광왕인 문화축제를 홍보대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남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으며 아시아를 돌며 문화 강연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경제진흥원은 아시아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을 위한 교류회장, 사업 파트너,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특징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보다 더 큰 내일로 가는 아시아 문화경제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보실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9年のアジア文化経済振興大賞の授賞式を行います。再次感謝大家的收看及聆。자지금부터2019 아시아 문화 경제인 대상 시상식을 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경제진흥 대상은 국내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헌하고 계신 우수하고 동망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선정해서 드리는데 엄격한 수절과 심사를 통해서 수여하는 정말 뿌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경제의 신고이프로쇼와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등각 분야에 활약하시는 고진도 단체를 많이 있대. 厳しい審査を行ってから、去年の受賞です。現在举行2019亚洲文化经济振兴大奖的颁奖仪式，在每个单位付出贡献的人会获得的奖。 저희가 출발할 때에는 사실은 1994년도 첫 해에는 6분을 시상했었는데 지금 이제 26회를 맞이하면서 상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정치 분야 말씀드린 대로 경제, 사회, 예술 분야 모두 18개 분야에 막강한 상을 드리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바쁘지만은 또 오늘 또 특별히 바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수상에 참여하시는 특별 상으로부터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위해서 김용진 대표 부모님과